네, 양대 지수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0.95%까지 현재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85% 상승을 하면서 고점에서 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원화 약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구간 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들, 경기 등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원화 약세에서 또 어떠한 트리거를 통해서 원화 강세로 전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면서 또 시장의 변화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판단 또 대응 전략을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대 지수 양호하고요. 반도체 강세, FST의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또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3월 말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조정받고 최근에 계속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공지능 로봇주 이 가운데서 SPG의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나마 SKI테크놀로지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이 종목 전문가가 전해드립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그렇죠? 진행자가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뭘 얘기를 할까요?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해외 시장 급등에 국내장 양호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배터리 일부 주식을 제끼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급등이죠, 여러분. 우선 잘난 얼굴을 보여주지 말고 4월 28일 이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다 빼버리고 여기다가 얘기해 드릴게요. 물가는 확인이지만 FOMC는 기회다. 그 다음에 거래소 핵심 주및 코스닥 정통 섹터 위주로 대응을 하는데 5월 10일 즈음 이후에는 많은 종목 생길 것. 이거 다 예측인 거죠, 여러분?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한 게 아니고 4월 28일 날 지금 정도의 시장을 예측한 거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미국 기업 실적 이슈 나오죠. 그다음에 무늬만 배터리만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얘기하고 방송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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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4월 14일. 지금은 5월 8일입니다. 4월 14일, 5월 변곡점까지. 그러니까 요 5월 10일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프라브럼. 오늘 창 바로 확인해 주죠. 자, 요게 9시 38분. 시세판입니다.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확 띄는 게. 저는 눈이 지금 퉁퉁 부었는데, 오늘 6시 30분쯤에 잠들은 것 같아요, 아침에. 반도체 강하고, 인공지능 로봇 강하고, 물가 관련주도 강한데, 물가 관련주는 제가 얘기하는 핵심 주도주 섹터가 아니니까 빼버리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 강한데, 배터리만 울긋불긋.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풀이끼리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로 넘어가야 돼요. 마켓텐 한번 방송 쉬었고, 그 다음에 미스터 진단 한번 방송 쉰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불행이었습니다. 대신 요 얘기 해드릴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종을 받거나 죽는다고 주식시장이 죽는 게 아니다. 웃기시고 있네. 했던 말 기억나시죠? 이종복이가 이토마토 그만둔다고 이토마토 안 망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면 주식은 이토마토가 썸네일도 쓴것 같아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뭐 제약 이런 거 얘기할 때 밸류, 실적, 그다음에 그 밸류에 따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방송을 한게 있습니다. 오늘 미스터 마켓을 하기 때문에 또막 던졌어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이벤트 지나갔고
이제 남은 이벤트는 CPI인데, CPI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CPI는 높게 나올 거다. 그죠? 예, CPI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그게 이제 또 우리가 누가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난달에 너무 낮게 나온 게 문제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CPI가 일반적인 기준에 높은 거냐, 아니면 지난번에 너무 낮게 나온 게 문제가 돼서 높게 예측이 되는 거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높게 나올 때는 위험한 거지만은 지난달에 너무 낮게 나온 상태에서 지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다만 변동성 요인에 이벤트니까 고점에 있는 주식을 사는 걸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지향하고 저점권에 있는 주식, 지지매수 저항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이따가 쓸지 지금 얘기할지 그냥 가볼까요, 여러분? 자, FST가 급등합니다. 보다시피 4월 11일 28,000원 찍고 21,000원대까지 이것도 한 거의 돈만 원이 빠진 거예요. 그죠? 고점에서 질질질질 흘러내리다가 그냥 한 방에 하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3월 달에도 들었습니다. 종목들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점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거나 종목들을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게 없는 장입니다. 대신 이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한풀 꺾이는 바람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난 3월 달에서 4월 초순까지의 급등세의 시세는 아직은 안 나오는 거죠. 그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5월 15일 즈음을 기준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주식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그래도 조금만 더 얘기해드려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나올까요? 그래도 이따가 미스터 마켓 시청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용 증가 및 실업률 감소가 경기 침체를 불식시킨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시장이 급등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여기서 시장을 급등시킨 게 이제 뭐냐면은 애플의 실적입니다. 결국은 테슬라를 제끼고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은 시장에서 예측하거나 기존보다는 긍정으로 나온 게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완빵이 뭐냐? 이벤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에서 가장 완빵은 실적입니다.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일 때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보다시피 빅테크의 실적이 긍정으로 나와서 미국장은 우리나라보다 세게 간 거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실적이 거의 뭐 역대 최악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 세지는 못했던 거죠. 여기서 역발상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실적에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다. 그러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로 갈 때 개선세가 나온다면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고,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 미스터 마켓 시장을 이기는 전략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물가 관련주도 제가 봤을 때는 CPI가 높게 나올 것이 선반영되는 게 아니겠느냐. 휴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엘니뇨 올해 비도 좀 많이 올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좀 해줬는데, 뭐 어쨌든 CPI 이벤트 앞두고 고용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긴축 우려를 부각시킨 게 아니고 애플의 실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불식시키면서 주식시장이 어쨌든 좌우당간
강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나올 CPI를 선반영하면서 물가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고 또 지난주 고용지표와 애플이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해 주셨는데요. 오늘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331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또 아우 머리 아파.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변곡점이 올 때 전략을 미리 다 알려줘요. 나머지는 미스터 마켓. 자, 331 돌파, 329 지지 체크.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도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옵션의 가격 구조가 강력한 종목 장세를 가리키고 있다서부터 뭐 참 진짜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 패스. 추세 패턴의 중요성 2 들어갑니다. 단 한 번도 최근에 4월 28일 즈음부터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말을 안 하고 있다라는 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최근 강조 섹터 중기 관점 양호 지속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면서 중간중간에 추세 패턴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차트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명언 하나 남겼지 않습니까? 주식을 돈 벌려고 하지 좋은 주식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중간 생략. 때로는 차트가 좋은 주식이 좋은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주 언제쯤이었거든요. 네, 오늘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의 기술적 분석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려보고 여기서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급등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아직은 주식시장 각이 시장의 각은 상승 각이지만 종목의 각은 조정 각입니다. 지지권에 있는 주식을 강하게 매수를 하고 튀면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패스하고 우선 특징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퓨런티어가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이 주식 바닥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날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건 특징주입니다. 대신 이종복 유튜브에는 퓨런티어 얘기 많이 해드렸죠. 퓨런티어가 가면 또 지분관계가 있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 하이비전이라고. 이 주식도 지금 보면 저항권이지만 이격이 떠있지는 않죠, 여러분. 이 특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얘기해드리는데 보다 보면 주가가 큰 하락을 하고 박스권을 다지면서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식도 실적 보시면은 실적 없는 주식이에요. 매출액 200억에 영업이익 16억짜리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서 많이 보셨죠? SKI 말고 여러분들이 요 차트하고 비슷한 거 본 것은 아마도 엔캠일 겁니다. 엔캠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이쪽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추세 패턴의 중요성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엔캠은 지금 상태를 놓고 보시면 60일선은 올라가고 있는데 20일선은 밑으로 밀려내려오고 최근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식은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되고 처지고 돌 때, 이렇게 처지고 돌 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줬느냐. 자, 포스코 홀딩스 흘러내리죠? 저점은 아마 세게 안 깰 겁니다. 사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밀릴 때 저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제가 연휴 때 이종복 유튜브에 포스코 그룹 완벽하게 기술적 분석해드렸거든요. 이제 어쨌든 간에 추세 패턴 중요성에서 아직도 이렇게 고점으로 떠 있는 것들은 지금은 탄력도 안 나오고 매수하기가 부담 가는 거고 보다시피 포스코나 에코프로나 코스모 같은 주식을 보시면 아직도 고점에 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모화학이 60일선 언저리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쪽으로 밀릴 때가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이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밀렸죠. 이런 주식은 저점 매수 타이밍을 분할로 노리게 되는 거고 반대로 아까처럼 치고 가는 애들은 따라 붙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따라 붙어도 저항권에 붙었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지권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가장 지금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가 용이한 쪽이 어디냐?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타이밍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거고, 대신 CPI 변동성 나오면 거기서는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반도체, 인공지능, 여기 지금 마음이도 보시면 지지권으로 한 사나흘 정도 밀리더니 오늘 올라가려고는 하죠. 21선하고 5일선 중간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매수하면은 장중 추격 매수가 되는 거예요. 탄력이 떨어졌을 때 노려야 됩니다. 탄력이 떨어졌을 때 인공지능 로봇. 자,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에 아까 SP가 한번 튀었거든요. 이것도 지금은 21선을 넘어가고 있죠. 저항을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이 종목들이 기똥차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저항을 돌파할 때 따라가도 먹을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돌파하는 저항을 따라가면 안 되고 지지권에 와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매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지권에 와 있는 인공지능 로봇은 지금 당장 매수. 그다음에 이렇게 지지권에서 저항을 돌파하면서 가는 주식은 따라가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매도. 그다음에 다시 되밀리고 60일선 안 깨고 돌고 갈 때가 진짜. 얼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분위기는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얼마든지 매수할 주식이 널렸고 배터리도 지금부터는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는 관심 가져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번밖에 못 뵀다고 이번 주는 5일 남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지수는 괜찮지만 종목별로 좀 조정이 있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고점 매수,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5월 15일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종목 수익률 장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의 어떤 저점 매수 가능한 쪽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또 언급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켓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